AI가 가라사대 AI 가라.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권 네이버 지식인 비슷한 코어라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포우를 소개합니다. 포우는 Platform for Open Exploration, 개방형 탐색 플랫폼의 약자로 OpenAI의 챗GPT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다양한 챗봇을 한꺼번에 비교해가며 써볼 수 있게, 그리고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사이트 보여드리기에 앞서 OpenAI의 챗GPT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간단하게 빠르게 비교 정리해드릴게요. OpenAI는 GPT 모델들을 만들 때 현재 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학습시킵니다. 인간이 모델에서 생성된 응답의 품질에 순위를 매기고, 모델은 이러한 순위를 기반으로 응답을 개선해 나가는 학습법이죠. 반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Constitutional AI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응답을 생성합니다. 직역하면 헌법을 가진 AI라는 뜻인데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엔트로픽은 유익성, 비악용성, 자율성 등에 대한 약 10가지 원칙, 헌법을 지정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응답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챗GPT와 클로드 기능 비교를 해본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챗GPT는 코딩, 논리적인 설명, 영어 외 언어, 아웃풋 포맷 면에서 좀 더 강하고 클로드는 창작, 유머, 지시사항 따르기, 탈옥 방지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클로드를 굉장히 쉽게 써볼 수 있는 사이트가 poe.com, poe.com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되어요. 포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앱은 없고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들어오시면 되고 iOS에서는 앱이 있습니다.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좌측에 여러 가지 챗봇들이 나와 있는데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한꺼번에 모아서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Limited Access라고 써있는 GPT-4랑 Claude Plus가 있는데 GPT-4는 하루에 1회밖에 못하고요. Claude Plus는 하루에 3회밖에 메시지를 못합니다. 각자 들어가서 해보실 수 있으니 저는 제한이 없는 챗봇들 위주로 비교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장에 나온 챗봇 중 방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언어를 그나마 수월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챗GPT인데 Sage는 챗GPT를 조금 더 파인튜닝한 일반 지식 봇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General Knowledge Bot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Claude Instant를 통해서 클로드를 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는 뭐 여러분이 흔하게 쓰고 계신 GPT 3.5 Turbo 이 모델이고 Dragonfly는 GPT 다빈치 모델로 간결하고 빠르며 지시사항을 좀 더 정확히 따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특색 있다고 생각한 건 Neva인데요. Neva를 클릭해보면 이거는 GPT를 쓰지만 인터넷 검색 능력도 탑재하고 있어서 팩트를 물어보고 링크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hatGPT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2021년에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날짜를 주고 한국의 대통령을 물어보겠습니다. Sage를 볼게요. 일반 지식봇. 그래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네, 클로드를 볼게요.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하지 못합니다. ChatGPT 똑같죠. 여전히 이것도 2021년이라서 안 되어요. 그러면 Neva가 좀 특색이 있다고 했죠. Neva로 봅시다. 여기에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그럼 Neva의 문제는 뭐냐? 한국어가 많이 약해요. 이렇게 링크를 들어가면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건 맞지만 한 번에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한번 바꿔서 물어볼게요. 영어로 물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검색을 해주고 소스까지 찾아줍니다. 그래서 Neva를 쓰면 팩트를 얻기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번역기랑 함께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창의적인 작업도 한번 시켜보고 아웃풋 비교를 해봐요. 그럼 Sage를 들어가서 고양이를 주제로 짧은 시를 지어줘. 요거를 비교를 쭉 해볼게요. 세이지는 이렇게 여러 챗봇이 각자 특색 있는 답을 주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아웃풋이 제일 나은 것 같으세요? 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쭉 둘러봤으니 저희도 이제 챗봇을 한번 만들어봐야죠. 좌측에 보면 Create the Bot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이렇게 봇을 만드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삼행시를 짓는 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Simple Poem Bot 이라고 집어넣었어요. 봇의 이름은 한국어로 설정을 할 수가 없고 영어랑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른 칸들은 한국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봇의 설명으로는 삼행시를 지어줍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삼행시에 대한 프롬프트를 집어넣을게요. 저는 일단 챗GPT가 아직은 익숙하기 때문에 챗GPT로 베이스를 설정을 해놓을 건데 자유롭게 클로드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삼행시의 정의도 집어넣고 예시도 하나 주고 위의 예시처럼 유저가 입력한 단어로 삼행시를 작문하세요 하고 지시사항을 조금 상세하게 집어넣죠. 그리고 봇을 만들면 됩니다.
곧 이름이 사용 중이라고 뜨네요. 그러면 이름을 조금 바꿔야겠죠. 뒤에다 숫자를 하나 바꿀게요. 2라고 붙여보겠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삼행시가 되나 한번 볼게요. 삼행시 거북선 해볼게요. 꽤 괜찮게 나오죠. 거북이 모양 배를 타고 북쪽 바다를 향해 출발해 선원들은 모두 친구가 되어 함께 거북선. 이렇게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유저들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영어 회화 교정, 인터뷰 연습, 코딩 도우미, 게임 등 다양하게 챗봇을 만들어 쓸 수 있더라고요. 자주 쓰는 설정 프롬프트가 있다면 편리하게 챗봇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은 남과 함께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쉐어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클릭을 하면 링크가 카피가 되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남에게 주면 그 사람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챗봇 중에서 제가 요다봇을 하나 찾아왔어요. 요다봇은 뭐냐? 스타워즈에 있는 요다처럼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다랑 똑같은 말투로 대답을 해주고 있죠. 어떤 유저는 블랙잭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카지노에 온 걸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블랙잭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게임 규칙을 설명을 하죠. 진짜 플레이가 되나 한번 볼까요? 딜도 해주고 자기 카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게임처럼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오늘 포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챗봇을 비교해서 사용해보고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것도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무료로 다 풀려있을 때 빨리 가서 써보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